구이를 하면 이 살 자체가 단단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있고, 대안은 쫄깃한 맛은 덜하고 담백한 맛은 있다 그랬다요. 이건 말하자면 살이 좀 쫀득쫀득해가지고 맛있어요. 아, 어. 이게 대하 2배 가격이라 그럴까요? 그러니까 가격도 2배, 맛도 2배. 그렇죠. 대하보다 귀한 대접받는다는 보리새우. 짭조름한 천일염을 위해서 맛있게 익어갑니다. 이야, 뭐 빛깔이 아주. 이번엔 이 지역 향토 음식 보리새우 미역국인데요. 키토산과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곳 어머니들은 소고기 대신 보리새우를 넣고 끓인 미역국을 드신대요. 이맛 정말 궁금해요. 다매끄고 깔끔했습니다. 보리새우를 드시잖아요. 맛이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셔요? 그렇죠. 고기 넣어서 끓여 먹는 것보다 이렇게 새우를 넣어서 끓여서 먹으면 이 맛이 아주 담백하고 부드럽고요. 이렇게 맛있어요. 가끔 바다 출신이니까 더 좋네요. 이쪽 지역분 아니시죠? 예. 시집을 일로 예. 오신 거예요? 시집을 입지 않았어요. 얘기 나누고 이제 와나서 지금 미역국 이제 요새 먹지. 얘기 나서 안 먹었어요. 아, 이번엔 어떤 요리 할지 알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뭐 눈치가 이제는 다 빠지치시네요. 이 시큼한 식감이 입힌 보리새우 초밥인데요. 다른 새우에 비해서 물 밖에 나와서도 오랜 시간 살 수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저 노란 꼬리가 포인트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정말 입에서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맛이더라고요. 배도 팬을 먹어봤거든요. 그냥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었으면은 초밥은 밥이랑 같이 어우러지니까 이게 탱글탱글 씹히면서도 회 자체가 너무 싱싱하다 보니까 이 아삭거림 그대로 살아있네. 이것도 아이 맛있어. 새우 맛 좀 안 나는 분들은 이 머리만 찾는데요. 그렇죠. 이 머리를요, 기름에 달달달 볶아주면 별미 중에 별미! 바삭하게 그대로 살아있는 보리새우 머리 볶음입니다. 아, 저 과자보다 맛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여기 또 새우 튀김도 별미인데요. 일반 새우보다 살이 단단하고 쫄깃해서 튀겨놓으면 씹는 식감이 아우 살아있어 보여요. 아, 가일한 씨 머리 드시고요. 전 튀김 먹겠습니다. 아니, 전 둘 다요. 뭐 일단은 이 보리새우 튀김은 아이들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고 남녀노소 손이 자꾸자꾸 가기만 하더라고요. 정성 가득 바다의 향을 그대로 담아 올린 보리새우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. 우선 빛깔 곱네요. 아니 이렇게 하면 가득 차려졌을 때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. 고민돼. 고민하지 마. 야, 느낌 아니까. 잘하셨어요. 그렇지요. 네. 그 느낌을 살려서 보리새우 음식 먹어주면 되는데요. 아우 참 제가 먹고 왔거든요. 네, 또 먹고 싶네요. 어때? 오! 좋지? 오! 이거는, 오! 세상에. 야, 이게 그게 이제 속살이 원래 이렇게 약간 튀김에 입혀지면은 조금은 축축 처지는 맛이 있는데 이건 속살 자체가 탱글탱글한 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달큰한 맛이, 오! 진해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은데요? 전남 영광 앞바다를 들썩이게 만든 주인공 보리새우. 보리새우가 노랗게 익어갈수록 우리 어민들의 마음도 풍성해집니다. 귀한 보리새우, 늦기 전에 꼭 맛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그 느낌을 몰랐네요. 그동안 저는 작은 걸 보리새우인 줄 알고 먹고 있었거든요. 저도요. 뭐 엉뚱한 걸 알고 있었네요. 어머나, 이제 새로운 걸 아시겠죠? 네. 보리새우 이렇게 크기가 큽니다. 맛도 좋은데요. 하지만 어획량이 적어서 참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.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 전라남도 영광 설동에 가셔서 보리새우 드셔보시는 거 추천합니다. 오, 더욱이 8월 한 달이 제철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. 네, 그리고 이틀간 물 밖에서도 싱싱하다고 하니까요. 네. 선물도 하실 수 있겠네요. 자, 이번에는 흥겨운 고향 소식 만나러 가볼까요? 미용수 씨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네. 아, 금년 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. 그래서 혹시 가을이 안 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겁이 났어요. 아, 여기서 여러분에게 가을을 미리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. 가을 속으로 한번 빠져